안녕하세요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독서 감상 비디오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세 번째 책은 당신의 삶의 마법을 걸어라입니다. 이 책은 저희 팀 김혜미 선배님이 주신 책인데요. 언니가 MDRT 회원이세요. 이제 MDRT는 보험 용어이긴 하지만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. 그래서 MDRT 회원이신데 언니가 이 책을 받으셨고 저한테 이게 주시면서 일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 열심히 하려고 이제 끝까지 읽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로건 나이두라는 저자이고요. 그다음에 생각 나눔에서 나왔습니다. 이분이 이제 MDRT 종신 회원이시고 본인이 성공한 거를 이제 어떻게 그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MDRT 자체의 나눔의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신 분들도 MDRT 회원으로서 그런 나눔 신천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쓰셨습니다. 당신 삶의 마법을 걸어 이 책은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. 뭐냐면 시각화. 꿈의 시각화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찔렸던 북이 뭐냐면 보물지도? 보물지도를 제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몇달 동안 그 전지 큰 거는 사놨지만 아직 제 인생의 보물지도는 그리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, 뭐 어떻게 벌고 싶다, 이후에 내가 어떤 가치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는 그 3P 바인더에 적어놨지만 아직 보물지도를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. 너 빨리 시각화해서 만들어라. 너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. 시각화를 해라.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시각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용어적용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각화는 페이지 이게 몇 쪽이냐면요. 49쪽이고요. 시각화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. 64쪽에 또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시각화는 우리 내부의 잠재된 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. 너무 쉽지 않나요? 단순히 시각화만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시각화를 하고 나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책에서 기술됐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액션을 얘기해요. 한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책에서 원북 원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책을 읽고 보물지도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아직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꼭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또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요. 20포인트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. 이거는 이제 영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, 제가 예전에 MDRT 다른 책을 보고도 20포인트 활용했는데,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. 근데 쉽진 않았지만, 뭐냐면, 20점을, 내 목표에 20점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. 약속 잡기 포인트 1포인트, 약속 잡으면 2포인트, 막 고객을 만나면 3포인트, 판매를 하면은 4포인트, 판매를 성사시키면 5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날에 내 점수 20점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마감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. 저는 몇 점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부분이지만 20포인트 다시 활용해서 제 업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의 삶의 마법을 걸어라는 책은 보험 영업인들이 보는 책이긴 하지만 자기계발서 부분은 충분히 여기 가지고 있어요. 명언도 많이 있고,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관계에서 세일즈라는 건 단순히 영업인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제가 이책 중에 한 구절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55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 우리 모두 실패하고 쓰러지기 마련이다.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일어섰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섰는가 될 것이다. 제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라. 포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 같습니다. 사람이 살면서 쓰러지지 않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막잘될 것처럼 했지만 또 어느 순간 꼬꾸라지지만 꼬꾸라지죠. 다시 이거를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다시 한발더 앞으로 나가고 쓰러지고. 그래서 요거 제가 기억에 남아가지고
모두 알고는 있지만, 그래도 한번 더, 그래, 내 꿈을 시각화하고,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, 한 발자국 다시 앞으로 나가자, 일어나서. 그래서 이 책의 내용입니다. 영업인들도 보시면 좋아요. 충분히 좋을 내용이 뭐냐면, 예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. 영업에 대해서. 그래서, 저도, MDRT 아직 회원은 아닙니다. 그래서, 회사 입사할 땐 MDRT 되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, 지금은 많이 부족한 실적으로 MDRT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, 영업은 점점 지금보다 잘될 거기 때문에 저도 MDRT 회원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MDRT 회원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은 계속 살도록 하겠습니다. 독서 감상 세 번째 비디오 촬영을 이제 마칠 건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빨리 내 얘기하고 끝낼까 생각했지만, 지금은 촬영하기 전부터, 아, 그래, 이말 해야지, 이말 해야지, 이말 해야지 하고, 아, 중간에 다시 그 발음이 안 되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끊었다가 촬영했다가 다시 몇번 했지만, 지금은 제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하지만, 오늘 이렇게 원샷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 삶의 마법을 거십시오. 저도 제 삶의 마법을 걸겠습니다.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